자, 지금부터 상당히 재밌는 상당히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두 개의 터미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의 터미널에는 이렇게 CyX를 시작을 했어요. 그 노드 1 로컬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노드 2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노드 2.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 이렇게 팝스업을 해보시면은 211번이고 213번입니다. 스타트 링크를 시작한 211번이고 그다음에 서버 프로세스는 213번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쇼핑 리스트 get 211번이고 핸들 콜 213번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 밑에서 노드 커넥트에서 노드 1에 커넥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커넥트를 한 상태에서 팝스업의 데모에 브릿지 테이커를 호출했습니다. 팝스업 데모 브릿지 테이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쇼핑 리스트예요. 지금 쇼핑 리스트이고 밑에는 브릿지입니다. 그죠? 브릿지 테이크 해서 에그 브랜드 1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릿지 우리가 볼까요? 다시 브릿지에서 테이크 하니까 얘가 브로드캐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팝스 네임에서 서브 팝스 토픽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요 테이크란 요런 메시지를 날렸죠. 그죠? 그럼 여기 이 팝스 토픽에 길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1번가 노드 1과 노드 2 중에서 어떤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길을 기울이고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길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노드 1이 길을 기울이고 있고 노드 2는 길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한 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 팝스 쇼핑 리스트 겟을 두드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에그플랜트 1이 탁 튀어 나와서 그죠? 길을 기울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하고 완전 다르죠.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똑같이 팝스 쇼핑 리스트 겟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번 같은 게 나온다. 2번 아무것도 안 나온다. 3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죠? 얘는 로컬호스트 지금 얘잖아요. 노드 2잖아요. 노드 2 얘는 지금 아직까지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프로세스를 서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얘는 아직 쇼핑 리스트 스타트 안 했단 말이에요. 쇼핑 리스트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하면 그러면 226번이라고 하는 서버 프로세스를 하나 받게 되죠. 그죠? 스타트 링크 하면서 쇼핑 리스트 스타트 링크 하면서 이닛을 호출하고 이닛을 호출하면서 서버 프로세스 226번이 만들어지고 이 226번이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구동이 된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봤던 그러면 get이 나올 거 아닙니까? get을 쓸 수가 있겠죠. 이 get을 쓰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그프렌트 1이 나올까요? 아니면 텅 빈 것이 나올까요? 잠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텅 빈 게 나옵니다. 재밌죠? 이게 다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번 에피소드에서 본 내용을 서로 조합을 해서 도대체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 프로세스 PID라고 하는 메커니즘 211번, 213번, 얘는 211번, 226번 얘는 211번이 211번에 항상 같을 수밖에 없지만은 얘 213번은 226번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버 프로세스니까. 그죠? 그리고 각각의 서버 프로세서를 브로드캐스팅에 서버 스크라이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걸 템프에서 이걸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나죠. 스타트 링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만약에 브로드캐스트에 서버 스크라이브 했다. 서브스크라이브 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에그플랜트를 10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에그플랜트 10개 땅 추가했습니다. 그죠? 에그플랜트 10개를 추가했어요. 브로드캐스트 이제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에그플랜트는
다면은 한 개가 넣을까요? 아니면 이런 개가 넣을까요? 이런 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전 에피소드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산하면은 10개가 나와요.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